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의 기상캐스터 윤서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요일 출근길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비가 그친 상태인데 강원도랑 그리고 충북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치냐면요, 여러분,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랑 경북 지역까지, 경북 지역은 저녁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재님, 정현리님, 이명근님 안녕하세요. 정현호님, 그리고 또 김현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원 산간 지역에 3에서 8cm,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충북 북부 그리고 남부 일부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유엄님이 라이브 처음 보신다고, 저희 매일 아침 8시마다 하고 있으니까 날씨 궁금하시면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비로 내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지역에 5에서 10mm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 눈비가 그치고 난 후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낮 기온 같은 경우에도 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한 4도가량 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근데 추위가 길게 가진 않고요. 내일 낮에 다시 바로 풀립니다. 내일 낮에 낮 기온이 10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3월달에 찾아온 추위, 꽃샘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가 이번 주말에 또 날씨 궁금하실 것 같아서 주말에는 또 온화해지고 그리고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구름만 간간이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도 토요일이 0도 11도 그리고 일요일이 1도 10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요일날 강원도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올 것 같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월요일까지 조금 날씨가 궂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를 전해드렸고요. 요즘 이렇게 연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또 내일은 꽃샘추위까지 찾아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지다 보니까, 게다가 또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체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염은 물론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또 평소에도 비염 증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처는 네이버 건강 체조입니다. 일단 권총 모양으로 팔을 쭉 벌려줍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엄지랑 검지를 바깥으로 밉니다. 내쉬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요거를 한 3, 4번 정도 반복을 하면 된다고 해요. 중요한 게 호흡이죠. 나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올 때 다시 내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부터 손까지 주무르는 김호수님도 비염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어깨부터 손까지 주무르는 방법인데 팔 안쪽을 어깨부터 이렇게 쭉쭉쭉 주물러 줍니다. 중요한 게 손끝까지 주물러 주는 게 중요한데요.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하나씩 다 하나씩 해줍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반대로 팔 안쪽부터 쭉쭉쭉쭉 해서 엄지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코 주변을 지압해줍니다. 코 주변에 혀를 이렇게 눌러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목 뒤에 여러분 대추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기 걸렸을 때도 대추혈에 뜸을 뜨면은 감기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목 뒤쪽에 딱 쑥을 했을 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바로 대추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추혈을 찾아보세요. 고개를 숙였을 때 톡 튀어나오는 거 바로 밑에가 대추혈인데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대요. 이곳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이곳을 이렇게 반대쪽 손으로 툭툭툭툭 쳐줍니다.
한 서너 차례 쳐주고 반대쪽 손으로 또 이쪽도 툭툭툭툭 이렇게 대추혈을 자극해주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권총 쏘기, 그 다음에 팔 안쪽 주물러주기, 코 주변에 혈 자극해주기, 대추혈 탁탁탁 쳐주기 이렇게 하면은 비염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환절기 맞아서 여러분들 조금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다면 물론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간단한 체조로도 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날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랑 눈이 계속 이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비가 그쳤는데 강원도랑 충청북도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에 아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김윤재님이 바로 완화되는 느낌이라고. 아 그런가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요? 저도 비염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비와 눈이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칩니다. 그런데 강원이랑 경북 지역은 저녁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요. 특히 강원 지역은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법 많은 눈이 계속 쌓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갛게 된 강원 산간 지역 있죠. 여기가 3에서 8cm 많은 눈이 내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강원 영서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산간하고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충북 북부 쪽이나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도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1cm 안팎의 눈이 살짝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이제 대체로 비로 내립니다. 10mm 미만의 비가 내릴 거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이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이제 5mm 미만의 아주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비가 그친 이후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한 4도 정도 낮습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11.4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7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샘추위가 반짝 찾아오는데요. 내일 다시 낮에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위가 길게 가진 않고 내일 낮에 다시 조금 바깥 공기가 온화해지면서 주말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서 여러분들 바깥 활동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요일날 강원도의 지역에 비나 눈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까지도 강원 영동 지역은 눈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명근님이 진짜 일교차가 장난 아니라고. 네, 맞아요. 일교차 장난 아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꽃샘추위가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비염체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희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강풍이 불고 있다고. 제주도에 지금 초속 4m에 초속 6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6.3도인데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2도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고 있네요.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해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도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바람이 장난 아니라고. 지금 남부 지역은 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에만 내리고 있는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고요. 지금 출근길에 또 약간 시야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뭐 한 2시간 전 정도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도 가시거리가 무척 짧았는데 지금은 그냥 정말 맑은 날에 한 3분의 2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강원도랑 경기 북부 지역 쪽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지금 경기 동부 쪽에 안개주의보는 해제가 됐고 강원 영서 지역 쪽에만 안개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에서는 눈비도 조심하시고 안개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중에 눈비 마저 다 그치고 그리고 낮부터는 기온 내려가면서 조금 바깥 공기 쌀쌀해졌다가 내일 아침에 추위가 조금 절정에 달해서 꽃샘추위가 찾아온다는 것까지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여러분들 날씨 왔어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모닝 와이즈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만나요, 여러분.